괜찮아요, 유롬 씨? 아, 예. 아, 제가 좀 덜렁거려서요. 넘어지기도 잘하고 부딪히기도 잘해요. 혼자 일어나기 힘들잖아요. 찾아오시느라 힘드셨죠? 아니요, 나무들 보는 재미에 금방 오던데요. 그랬어요? 자, 이쪽으로 오세요. 예. 느릅나무 껍질 달인 차예요. 친구가 위에 좋다고 구해주더군요. 사장님 약으로 드시는 건데 제가 뺏어 먹어서 어떻게 해요? 넉넉히 있으니까 괜찮아요. 여기 되게 예쁘네요. 어떻게 이런 데를 다 아셨어요? 다 이룡 씨 덕분이죠. 8년 전에 이룡 씨가 자작나무를 구한다고 하길래 그때 찾아와서 발견한 보물창고. 사장님 보물창고를 너무 쉽게 들어왔네요, 제가. 그러게요. 어, 군고구마 냄새 나는데요? 아, 참. 아, 이거 이룡 씨 오기 전에 구우려고 넣어놨는데 다 타지 않았나 모르겠네. 한번 먹어봐요. 자. 어, 맛있겠다. 이거 보니까 돌아가신 아버지 생각이 나요. 전에 아버님 따라다니면서 자작나무 껍질에 그림도 그리고 고구마도 구워 먹고 그랬다고 그랬죠? 네. 오늘 이러고 있으니까 사장님이 꼭 아버지처럼 느껴지네요. 우리 아버지도 약주 좋아하시는 것만 빼면 사장님처럼 자상하신 분이셨는데. 이 자작나무가 천년이 가도 변하지 않는 나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나무 껍질에 원하는 뭔가를 쓰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전에 나도 한번 써봤는데. 정말요? 소원이 뭔데요? 아, 뭐라고 썼는데요? 아, 자, 저 따뜻할 때 우선 먹어요. 예. 오, 맛있어. 살살 녹네요. 묻었어요? 아, 그쪽 아닌데. 저, 잠깐만요. 잠깐. 제가 좀 실수 맞아서요. 옷에다 밥풀이나 주식물 같은 거 묻히고 그래요. 네가 전화까지 꺼놓고. 어, 김기사 난데 사장님 전에 자주 가시던 평창에 있는 홍사장 농원 전화번호 좀 알아봐줘요. 48,020, 48,020, 48,020. 우리 옥분이하고 사랑이하고 누리 농사이라도 하고 그러려면 전화를 줘야 돼. 아니, 뭐가 그렇게 좋아서 희죽희죽 웃고 있어? 어?
웃는 게 건강에 좋다고 해서 좀 웃어본 거야. 아니 그건 그렇고 영화에도 예고편이 있고 텔레비에도 광고라는 게 있는 건데 어째 이렇게 물을 갖다가 벌컥벌컥 이러고 다니는 거야? 아이 손에 약쟁만 들고 있어서 그랬어요. 그러면 물은 거에 성재비는 어떻게 돌리고 들어왔어? 발가락으로? 아이고 잔소리는. 자 약이나 드시오. 아깝다고 나머지 다 먹어야 된다며? 다 저녁에 운동을 다 하고 실실 희죽거리고 웃질 않나. 갑자기 보양식을 다 찾고 분명히 뭔가 수상적인 게 있는데 근데 그게 뭐지? 설마 백일홍인가 그 여자가 거길 간 건 아니겠지? 아니야 그럴 리가 없잖아. 어머 얘 아니 너 정신 어디다 팔고 있는 거야? 어머 아이고 아. 아니 너 무슨 고민이 있니? 아니 잠깐 딴 생각을 했더니 엄마 나 이따가 평창에 좀 다녀와야겠어. 응? 평창엔 왜? 아영 아빠 잘 있나 얼굴도 좀 보고 돈도 필요할 텐데 좀 전해주게. 안 본 지 얼마나 됐다 그렇게 애 같아서 성화야. 어른이 잘 있겠지. 어 그리고 너 오늘 차 대표한테 점심 산다고 그러지 않았어? 아 참 아, 내 정신 좀 봐. 아저씨, 하늘이 꼭 외국가 같죠? 가을 하늘 공활한데 높고 구름 없이. 일만하시지 말고 가끔 하늘도 보고 그러라고요. 고마우면 답메시지 보내주는 거 잊지 말기. 너네 엄만 가구 잘 만들고 계시는 거지? 공방에서 일하시니? 우리 엄마 오늘 평창에 간다고 그랬는데? 아니 이 여자가 지금 만들라는 가구는 안 만들고 어딜 가? 저, 잠깐만요. 여보세요? 아니 백일홍 씨 지금 정신이 있는 겁니까? 일어나라고 도대체 평창에 왜 간 겁니까? 아니 내가 평창에 가든 제주도로 가든 그쪽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왜 상관없습니까? 기한 맞추려면 밤을 새도 모자랄 판에 한가하게 나다닐 새가 있냐고요. 그쪽이 제 시간에 가구를 못 만들면 우리 회사 이미지에 얼마나 큰 타격을 입는지 아십니까? 또 그 소리예요? 걱정 마요. 나무가 하러 온 거니까. 아니 내가 자재 구하는 것까지 일일이 허락을 받아야 하나요? 빨리 돌아와서 가구 제작하세요. 이만 끊습니다. 여보세요? 아, 아무튼 적반하장이 몸에 뱄네 뱄어. 누구 전화인데 그래요? 아, 이번에 가구 제작 의뢰한 곳 사장인데요. 성격이 좀 별나서요. 별나요? 예, 아주 까칠하고 까탈스러운 게 영 밥맛이에요. 이동 씨가 험담하는 사람도 다 있네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어디가? 둘이 같이? 응? 오케이. 우리 아역에 취직도 시켜줬는데 인사도 한번.